최근 김건희가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민주당은 서서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며칠 전 박성준 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박주민과 홍익표도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특히 마지막 홍익표의 발언이 크게 공감갔습니다.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며칠 전에 제가 김건희 씨가 그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제가 왜 던졌냐면 그게 사실이란 전제가 아니라 저는 운영이 간사입니다. 운영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피감기관을 두고 있어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도 없고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냥 아 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고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직접적 구체적 해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옆 운영수석께서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나 보수적 패널들이 종편 등에 나와서 독수독가론을 얘기합니다. 함정수사를 했기 때문에 독수독가론 얘기하면서 이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뭐 이거 법리적 문제니까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명품백과 관련된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면 어디까지 사실이고 책임져야 될 뿐이 뭐라면 국민들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